보니까 그래서 which was written. 그래서 읽는 거 언제? 읽는 거 현재 진행. 쓰여진 거 언제? 과거. 그렇죠. 과거에 그의 그 남자에게서 쓰여졌던 책을 현재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생략할 수 있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어디서? 박물관에서 뭐 한다? 일한다. 오케이.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거 언제? 현재 진행이죠.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뭐 여기에 요렇게 표시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죠, 작문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얘가 지금 우리말 끊어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간단한... 초간단 버전 뭐냐고 묻겠죠. 초간단 버전은 he works at a museum 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봤자 그는 이란 말이죠. he works at a museum.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초간단 버전을 해봤단 말은 요 부분을 관계사절이라 하죠.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문장의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누구는? 더맨은 더맨인데 더맨 퍼플재킷 works at the museum. 됐습니까? who is wearing 스펠링은 뭐 사실 좀 대충 써도 아시죠? w-e-a-r-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요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쵸? 뭐 바꿨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I am reading a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 에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일단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당연히 됐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생략할 수? 없어요. 없는데 요거 보이죠? 이렇게. 네. 됐습니까? 얘가 뭐기 때문에 과거 분사죠. 분사는 뭐가 뭐가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니까 이 문장은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m reading a book written by hi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죠. I'm reading a book written by him. 나는 그 남자에게 쓰여진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분사는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그래도 어떤 시니까 북이 write을 해요? write을 당해요? write을 당해요. 그렇죠. 저 책이 쓸 일은 없죠. 뭐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재밌겠다 책이 쓰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death로 바꿔 쓸 수 있고 이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어요. 없는 줄 알았지롱 했는데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얘 둘 중 뭐예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퍼플 재킷을 입고 있는 이란 뜻으로서 충분히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The man wearing a purple jacket. He.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맨날 할 때. 이거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he work 어딨냐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틀린 줄 모르냐는 말이죠. he work가 어딨습니까? 됐습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특히 주어가 이렇게 3인칭 단수인데 중간에 막 관계사 뛰어들면 동사가 엄청 늦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work로 쓰여 있으면 틀렸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간단 버전을 통해서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니까 he works인데 왜 he work 돼 있지? 라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주격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런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오케이. 기억이 뭔 얘기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렇죠? 자, 내가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있죠. 관계사란 몇 문장을? 두 문장을. 뭔가? 몇 문장 만드는데?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 우리말로 막 설명했었어.
우리말로 설명? 아, 우리말로 설명 안 했구나. 그때 I like a girl 하지 뭐. I like a girl. 그 다음에 and she is 넣으면 좀 재미가 없다. She can swim 하지 뭐. Not very well. 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보라 그랬냐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라 했지. 나는 소녀 더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쭉 쓰면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녀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 그럼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뭐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뭐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네.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오케이, 우리말로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정까지,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되게 더럽게 묻히네. 지 맘대로 한정이 바뀌는 거야. 이거부터 했죠? 이거 네. 왜 하냐 하면은 이거 하려고 한다 했죠? 네. 그렇죠? 두 문장 중에 어떤 시대의 문장이 뭔지.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럼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앤드는 뭐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뭐, 뭐 찾기였어요?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라 했죠. 반복된 것 찾기. 기억도 안 나십니까? 뭐하고 뭐가 반복되고 있다? 뭐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뭐로 바꿔주죠. 당연히 뭐로 바꾸겠다? 뭐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뭐하라 했어요? 네 번째 과정은 얘가 이 안에서 젤 앞에 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그렇죠? 그걸 왜 해요? 젤 앞에 이미 있는데. 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할 때는 이 뒤에 어디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로 끌고 오라 그랬잖아. 기억들 아십니까? 네. 지금은 주격 네. 관계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뭐 하기? 선행사 뒤에 갖다 주차시키기. 그럼 이 문장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거 하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조사하라는 게 네덜란드가 코리아에 해당되죠? 네. 그러면 네덜란드에 코리안에 해당되는 건 뭐던가요? 더치. 그렇죠, 더치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치 커피가 어느 나라식 커피? 네덜란드식 커피.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식 커피는 여러분, 나 지금 뭐 커피 좋아하는, 뭐 잘, 커피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 뭐 안 좋아하거나 그럴 수 있는, 뭐 나중에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 더치 커피도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더치 커피의 특징은 뭐냐면은 뜨거운 물에 커피를 내리지 않고 찬물에 내리는 거예요. 찬물에. 뭐 그렇다고 막 아주 차가운 물 말고 그냥 보통 이런 뭐 20몇 도 되는 실온의 온도의 물에서 커피를 내리는데요. 왜 그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좀 특성이 어떻습니까? 네덜란드가 세계 강국이 된 적이 있는데 뭘 통해서 세계 강국이 되었나요? 어?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강국이 되었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하려면 그 당시에 막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을 거고 뭐 타고 다녔겠어요? 배 타고 다녔겠죠? 그쵸? 배는 보통 뭐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드나요? 아니야, 철. 쇠떼기. 아, 그 당시에 쇠로 만들었다. 옛날 옛적인데. 플라스틱으로 그 당시에 배를 만들었다. 와우. 나무. 나무로 만들었겠죠. 어? 나무 배에서 불 피우면 되겠어? 아니요. 위험하겠죠. 어? 커피는 마시고 싶고 불은 쓰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물에다가 실온에다가 아주 천천히 커피를 내려서 마신 커피가 더치 커피입니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더치 뭐 렛츠 고 더치 하면 뭔 뜻이에요? 렛츠 고 더치. 페이하죠. 더치페이 하자는 식으로 네덜란드식으로 우리 돈 내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네덜란드 더치 아주 많이 달라졌죠.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 문장 먼저 해석하라는 거죠. 아까 했듯이 내가 아는데 애덤을 알아요. He lives 어디에? 네덜란드에.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 첫 단계가 각 문장 해석했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나는 어떤 애덤을 안다?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을 안다. 이 문장의 꾸미로 가겠다 했고 뭐 찾기? 반복된
거찾기 하는 순간 얘는 관계사로 바뀔 예정이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후로 바뀔 거고 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형태 조심해라.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I know Adam who lives in the Netherlands. 난 네덜란드에 사는 Adam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Look at the house. It has just one small window. 와우, 집안이 어떻겠어요? 어두워요. 어둡고 답답하겠죠. 됐습니까? 보라 그랬고요. 그 집 보라 그랬고 그 집은 뭘 갖고 있다? 자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럼 어떤 집 봐라? 자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는 집을 봐라. 뭐 찾기 반복된? 뭐 찾기. The house, it. 관계대명사 될 거고 선행사 될 거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it은 사물이 주어니까 그래서 한 문장 하면 어떻게 되겠다? Look at the house with the just one small window. 자, 그리고 전에 한번 which has를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다는데? with.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with로서도 같은 의미가 됐죠. Look at the house with just one small window.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진.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has는 의미적으로 with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이 두 문장의 구조가 매우 똑같네요. 선행사가 앞 문장의 끝에 있고 그 다음에 뒷 문장의 그 반복대 Adam이 뒷 문장 들어갈 때 Adam 남자니까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었는데 he, his, him인데 네. 하필이면 he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행사가 제일 끝에 있고 그 다음 반복된 녀석이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딱 읽어봤어. The cafe is not open 읽어봤어. 그러면 3번 문장은 1, 2번이랑 좀 다를 거라는 느낌이 벌써 오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카페가 열지 않았다고요. It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 그래서 그 녀석이 뭐한다? 파는데 뭘 팔아요?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밀크쉐이크를 동네에서 말이죠. 됐습니까? 그 카페는 또 동네 최고의 밀크쉐이크를 제일 맛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어떤 뭐가 어떻다? 동네에서 최고의 밀크쉐이크를 판매하는 카페가 문 열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더 카페하고 잇. 더 카페가 사물이니까 위치 될 거고 셀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주격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 뒤에 동사 나오는데 형태 조심해라.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더 카페 위치 셀 더 베스트 밀크쉐이크 in town is not open. 앞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 it is not open. 두 문장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특히 이런 문장이 있죠. 여기에 3번 문장이나 여기에 3번 문장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중간에 파고든 문장 같은 경우에 뭐 이 경우에는 뭐 특히 조심하라 했죠. 이런 동사 여기는 뭐 is 나오는 거 이런 동사의 형태 같은 것들 주의해야 된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맞는지 he works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라 라는 문제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칼질해 보면 누구는 젤리는 어떤 소녀다?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두 문장으로 한번 써보면요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 한 거냐 하면은 첫 번째 문장은 젤리는 소녀다. 소녀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녀는 축구를 잘한다. 자 축구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 중에 뭐 쓸까? 비구대 쓸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한 친구들도 있겠죠. 일단 Sally is the girl. A girl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꾸미는 막 수식어가 있죠. 여러분들 전에 이제 어를 쓰는 경우, 더를 쓰는 경우 뭐 이런 거 쭉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더를 써야 되는 경우가 뭐였냐면은 수식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정인이 됐을 때 더를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Sally is a girl 하면 안 됩니다. Sally is the girl 해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는 she is good at playing soccer. 오 playing 없네요. playing soccer. 그러니까 Sally is the girl. She is good at playing soccer.
뭐 이외에도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뭐 she can play soccer well도 있고요.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she is a good soccer player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뭐 딴 거 있나요? 나는 이거 했는데 없나요? 없어요? 네. 맨날 뭐 can 쓰면 좀 지겹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이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이 했는 것도 전부 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된 거 찾기 반복된 거 뭐 셀리랑 더걸이랑 쉬지만 우리가 만든 문장이 이런 문장이니까 얘가 선행사 될 거고 얘가 관계사로 변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네요. 하필이면 끝에 있고 하필이면 앞에 있으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된다? Sally is a girl who is good at playing soccer 라든지 Sally is a girl who can play soccer well 이라든지 Sally is a girl who is a good soccer player 이런 것들이 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네. 제가 말한 거에 다 있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는 근데 어색해서 잘 안 돼요. 맞습니까? 물론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Sally is a girl good at playing soccer 해도 되긴 되는데 뭐 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숭이는 산에서 사는 동물인다 라는 말은 누구는? 원숭이는 어떤 뭐다?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아,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자 이거 표현할 때 자 원숭이가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족 대표적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원숭이가 다 나무에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개미들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인데 이 세상 모든 개미가 다 땅에 짓고 사는 건 아니야. 가끔씩 나뭇잎으로 나무에서 집 짓고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표현인 거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원숭이란 단어가 분명히 뭐일 텐데? 몽키일 텐데 이게 명사니까. 그렇죠. 명사니까 명사를 문장 속에 실제로 쓸 때 사용하는 형태가 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를 문장에 쓸 때 사용하는 바리에이션 변화된 형태가 많죠. 네. 얘가 문장 속에 모든 a monkey, the monkey, monkeys, the monkey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런 표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특정한 원숭이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안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숭이들이 동물이다 라는 표현은 monkeys are animal. 자 이번에는 animal은 animal인데 특정 animal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nimal 쓰기 전에 the animals 라고 해야 되죠. And monkeys are the animals. 야, 원숭이들이 그런 동물들이야. 이거 더하기 the animals가 뒷문장에 다시 등장하겠죠. 네. 한번 길어봤자 they인데 뒷문장에 등장할 수 있는 형태는 they, their, them.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 중에 뭐로서 등장할 예정인가요? They. They가 뭐한다? Live한다. 어디에서? In the tree에서. 여기도 더를 쓰는 건 좀 이상하고요. 특정 나무처럼 보이니까 trees. 그러니까 monkeys are the animals. They live in trees.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반복된 건 monkeys하고 the animals하고 they지만 이런 문장 만들 거니까 얘가 뭐가 될 거고 선행사 될 거고 얘가 관계사로 바뀌겠죠. 네. 됐습니까? they나 there나 them 중에 they가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쓰게 될 뭐는 관계대명사는 뭐고 which고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Monkeys are the animals which live in trees. 됐습니까? 네.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네. 뭐 내가 뭐 그렇게 권위자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A monkey is an animal which lives in trees. 예, 이 단수를 선택했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게 the animal이나 an animal 뭐 상관은 크게는 없는데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which lives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an 아이고 여기 s 빠져야죠. 그러니까 an animal은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왔죠? 그럼 it lives야, it lives야, it lives.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 형태에 주의하자. 됐습니까? 여기는 뭐 in trees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앞에 선행사가 어떤 남자였어. 그러면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가 돼서 들어갔다. 두 문장 분리하면 뭐로 들어간다. his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앞에 선행사가 여자야. 그럼 얘가 뒷문장에 두 문장 분리할 때 her 그녀의란 뜻의 her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할 건 거의 다 주어 자리에 소유격이 있어. 그래서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가는 걸 잘 못 본다 했어. 근데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은 덩어리 지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물어봤냐면 of which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결국 이건 여러분들이 풀면서 뭐가 뭐인 경우를 보면 돼? 그렇죠. 선행사와 사물인 경우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해석 먼저 해볼까요? 더 맨 어쩌고 저쩌고 son was crying, tried to calm him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calm의 뜻은 뭐고? 진정시키다. 그렇죠. 진정시키다죠. 동사로 쓰였죠. 네. calm은 그 외에도 형용사로서 어떤 침착한 됐습니까? 고요한, 침착한, 냉정한 이런 뜻도 있고요. 진정시키다 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advice는 무슨 뜻이에요? 조언. 조언, 충고, 무슨 품사? 명사. 그럼 advice는 무슨 뜻이던가요? 조언하다. 조언하다, 무슨 품사예요? 동사. 동사죠.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장 다시 돌아가서 뭐 좀 이따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것 같고 자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은 뭘 해야 될 것 같죠? A의 1은? 네. 그쵸. 뭐 해야 돼요? 네. 초안단 버전. 초안단 버전 뭐다? He tried to calm him이죠. He tried to calm him. 네.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에 he tried to calm him이란 얘기는 여기 끊어있기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He tried to calm him. 그러면 그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애썼다는 얘기죠. 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 그럼 원래 문장대로 하면 남자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는 여기에 힘은 그럼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요? His son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The man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The man whose son was crying tried to calm his son.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애가 막 울어 울고 있으니까 막 뭐 하려고 calm 시키려고 뭐 했었다? 노력했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was crying 하고 tried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was crying 하고 tried 이 두 개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네, 일치. 시제일치라고 하죠. 울고 있었던 거 언제? 과거 진행형. 애썼던 거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is crying 이딴 거 있으면 바로 틀렸다라는 거,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아니면 여기에 tries
이런 게 있으면 is trying 이딴 거 있으면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우는 건 과거인데 왜 진정시키는 건 현재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와 관계사는 공통 문법이 있습니다. 다 뭐가 몇 번 등장한다?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늘 시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죠, 이런 거? 한국인들은 한국 학생들이 왜 이게 짜증나냐? 우리말을 할 때는 시제 일치 따위 신경 써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는 자꾸 그걸 신경 쓰래.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두 문장으로 좀 이따가 분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Look at the mountain. 어쩌고 저쩌고. Top is covered with snow. 자, 이 문장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죠? 네. 안 해도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 그래도 한 초간단 버전 해볼까 그래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2번인데 2번 look at it이죠. Look at it. 그쵸? 초간단 버전은 안 해본다는 얘기는 관계사절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뒤에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거 좀 봐. 이러고 있죠. Look a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뭐해라 산을 봐라. 산은 산인데 어떤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 됐습니까? 하늘색으로 어디다 표시하겠어요 이 문장에선? 얘랑 됐습니까? 말 됩니까? 네. 말 되죠. 언제 덮여있어요? 현재 덮여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 산을 봐라. 그거 좀 봐. 이러고 있죠. Look at it. 초간단 버전.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당연히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일단 계속해서 He is the man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건 시작할 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왜? 관계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되고 그는 지난주에 랩탑을 도난당한 남자다. 됐습니까? 그는 지난주에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당한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하늘색 칠할 건? 네. Is랑 was stolen. 말 됩니까? 네. 그렇죠. 네. 됐습니까? 도난당한 건 과거고 그가 도난당한 지난주에 노트북을 도난당한 남자란 건 팩트니까 충분히 가능한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랬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문장은 어떻게 될 거고? His laptop was stolen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할 건데 선생님 두 문장 분리할 때 전부 다 재미가 없네요. 1, 2, 3은 전부 다. 네. 그렇죠? 왜 재미가 없죠? 두 문장 분리할 때 전부 다 소유격이 들어있는 부분이 다 어느 부분에 있어? 주어 자리에 다 있죠 지금. 됐습니까?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oman 어쩌고 저쩌고 name was Scarlett died in 1603. 뭐라고요? 1603.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 하겠죠? 네. 뭐예요 이건? 네. She died in 1603. 이 문장에 She died in 1603가 됐단 얘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다? Scarlett에서 끝났죠.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순간 꼭 여러분들이 She died 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She died 말 됩니까? 네. 그렇죠. 과거 시제니까 별 문제 없죠. 만약에 여기 현재 시제라면 S가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답은 뭐가 되겠다? The woman whose name was Scarlett died in 1603. 됐습니까?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1번하고 4번 현재 공통점이 있죠. 이런 거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Evan met a friend. 어쩌고 저쩌고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입니다. 하나요? 많아요? 안 하죠? 네.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갔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일단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완성시키면 Evan met a friend whose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파란색 형광펜 met하고 was 이상 없죠. 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세요. 됐습니까? 좀 이따 두 문장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표정 안 좋았는데 이 문장도 계속 여전히 선생님 표정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됐습니까? 안 좋은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됐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지, 저희? 오케이. 자, 그럼 두 문장 분리할 때 다 심심해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an tried to calm him and his son was crying. Was crying. 그걸 주죠, 줘. 네가 이제 마가 떠서 좀 그렇네. 동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파이팅.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하고 뭐해라 쭉 가고 쏙 빼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died in 1603 and her name was Scarlett. 됐습니까? 두 문장 다 표정이 안 좋죠. 전부 다 두 문장 분리했더니 이 부분이 다 어디에 있어서 주어 자리에 있어서 재미가 없죠. 끌려오는 거 다 뭐 밧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오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애들 2, 3, 4 관계사들이 끝에 있는 문장 뭐 쭉 가고 그냥 톡 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Look at the mountain and its top is covered with snow. 3번 문장 He is the man and his laptop was stolen last week. 5번 문장 Evan met a friend. 얘는 좀 프렌드 성별이 궁금하네요. 뭐 여자라 합시다. And her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됐습니까? 이번은 어떤 친구 만났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직업인 친구를 가진 친구를 만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나 이건 넷 중 뭐? 투 기브에 대해서 하는 거죠 뭐. 넷 중 뭐? 동사 앞에 to를 쓰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죠?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덜 졸립니까? 명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What was her job? 이라고 물었겠죠. 그녀 지금 무엇이었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고해 주는 것. 명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네. 그렇고요. 이제 of which 할 차례죠. 오브 위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색깔 뭐 주황색 해갖고 더맨에는 주황색 안 할 거야. 그러면 2번에는 해야 돼요. 더 마운튼에다가 하고 그다음 3번은 안 해요. 안 하고 4번은 안 해요. 5번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오브 위치 쓸 수 있는 건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장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 그렇죠. 얘를 왜 of which로 바꿨을 수 있냐면 원래 문장은 look at the mountain and the top of the mountain 이었기 때문이죠.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는 원래 어떻게 표현한다? The top of the mountain. 됐습니까? 그래서 of which로 쓸 수가 있다. B. 칼질하기.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인데 누구는? 나는 누구를?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그 선생님을 뭐 한다? 안다.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 여자라면 초간단 버전은 I know her 거죠. 됐습니까? 뭐 남자랑 I know him인 거고요. 누가 다? I가 know 한다. 무엇을? The teacher. teacher는 teacher인데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됐습니까?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라 칩시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표정은? 별로요. 별로죠.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기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누가 하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해라? 줘라. 줘라. 무엇을?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아 나에게가 있네요. 네. 나에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됐습니까? 나한테 그거 좀 다. 됐습니까? 다? 줘? 말해줘. 나한테 그거 좀 줘?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Pass me the book whose cover is green. 됐습니까? 오케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하늘색 칠할 때 얘하고 얘하고 뭐 별 문제 없고요. 얘도 요렇게 요렇게 아무 문제 없죠. 됐습니까? 네. 하늘색 형광펜으로 뭐 하고 있어요, 쌤이? 동사 시제를 확인하고 네.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접속사나 관계사나 주어동사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이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치사하게 문제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몇 학년? 3학년. 내년에 몇 학년? 1학년. 됐습니까? 막 기대되죠? 가슴 두근두근.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기입니다. 뭐 이번에 더 얘기할 건 없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리아는. 오케이. 라이언은? 네. 라이언? 네, 라이언. 얘가 라이언입니다. 그 이거 이쪽 이쪽 발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 머리카락 나랑 좀 비슷한데. 아 라이언? 예 라이언. 라이언? 예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걔. 걔 걔 걔. 친구. 카톡에 나오는 걔 친구. 아. 걔 이름 걔 곰인데 왜 이름이 라이언인지 안 궁금했어요? 잠깐만 라이언? 아... 곰 아니에요 라이언? 아 맞아요. 어피치하고 라이언하고 아, 맞아요, 또 뭐 있지? 그 초록색 그 동화뱀 같은데 걔 이름 뭐더라? 콘. 아 콘이래요. 걔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잘 몰랐네.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어우 졸라. 아, 비하발이. 그래서 누구는 라이언은 누구를 취미가 기타 연주인 그 소녀를 뭐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굳이 안 해도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Like the girl whose hobby is playing the guitar. 사코? 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굳이 뭐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죠? 네. 아 참 표정 네. 표정 저 2번 어. 2번 표정은? 별로예요. 별로고요. 3번 표정도 별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the teacher and his course is very difficult. 2번 두 문장 분리 Pass me the book and its cover is green. 3번 두 문장 분리 Ryan likes a girl and her hobby is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둘 중 뭐지? 동명사. 그렇죠. 는 것이죠. 됐습니까? Her hobby가 기타를 연주하는 중일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것이죠. God. What is her hobb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형광펜 해서 몇 번? 2번. 2번이죠. 그래서 2번 문장 어떻게도 할 수 있다? Pass me the book of which cover is green. Of that은 왜 안 되지?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뒤에 that은 관계대명사에서 안 쓸 수 있죠. that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 안 쓴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안 쓴다.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before를 하든지 after를 하든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네요. 해석하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찾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아이씨, 주황색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 표정? 됐습니까? 안 좋습니다. 2번 표정? 안 좋고요. 좋아요. 3번 표정? 안 좋고요. 안 4번 표정? 안 좋아요. 좋고요. 됐습니까? 뭐 표시해보면 뭐 이렇기 때문이죠 꼬라지가 애들이 뭐야 됐습니까? 뭐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에이 재미없어 됐습니까? 밧줄로 꽁꽁 한번 봐야 되는데 그치? 밧줄로 꽁꽁이 없네요 됐습니까? 끌려오는 거 봐야 되는데 자
자, James knows a girl. James는 어떤 여자를 압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뭐다? TV 프로듀서다. 그럼 James는 어떤 여자를 안다? 아버지가 TV 프로듀서인 여자를 안다. 반복된 거, a girl, her. 그래서 her을 뭐로 바꿔서? 제일 좋아. 어우, 마침 제일 끝에 있고, 마침 선행사 제일 끝에 있고, 마침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James knows a girl. Father is a TV producer. 그니까? 그 다음에 뭐 look at the flower 이제 가 아우 재미없어 아우 진짜 재미없다 씨 됐습니까? The flower 하필 끝에 있고 여기 있네요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look at the flower whose color is bright orange 그래서 뭐가 뭐인 뭐를 봐라 색깔이 밝은 오렌지색인 그 꽃을 보아라 됐습니까? 예 오 오래간만에 그래도 좀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is over there his bike was broken yesterday 그 남자가 그 남자애가 저기 있고 그의 자전거는 어제 박살났다. 어떤 남자가 저기 있다. 자전거가 어제 박살난 남자가 저기 있다. 됐습니까? 반복된 거 the boy his. 그래서 합치면 the bo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됐습니까? The bo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오래간만에 조금 재밌네요. 됐습니까? 관계사가 문장의 중간에 삽입됐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의 형태? is의 형태 여기에 are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 하면 he is over there 하니까 걔 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the picture its price is really high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rice는 뭔 뜻이고? 가격이고 pride는? 자부심이고요 그 다음에 high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expensive 됐습니까? 오케이 price가 high하면 very expensive한 거죠 really expensive한 거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이것이 그 그림이고 그것의 가격이 진짜 비싸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네. 이것은 가격이 진짜 비싼 그림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 this is the picture whose price is really high this is the picture whose price is really high 재미없네요. 하필이면 끝에 있고 하필이면 앞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렌지색 계속 몇 번에다가 칠하나요? The flower랑 The picture The picture 그래서 look at the flower of which color is bright orange This is the picture of which price is really high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 누구는? 이 사람은 어떤 소녀다?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다 됐습니까?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걸 읽어가지고 뭐 this person 할 필요 있습니까? 어? this person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소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누굽니다?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죠 중1 때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 여자예요 This is the girl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요 그래서 This is the girl 걸은 걸인데 Whose mother is from Canada 이러면 되겠죠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랑 아무 이상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주황색이야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 아니에요 그럼 of which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girl and her mother is from Canada 선생님 맘 안 돼요 라고 설마 중3인데 묻진 않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됐습니까? 하필이면 또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까? 하필이면 가격이네 가방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제 현재 20달러인 것이제 현재. 팩트니까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희가 해제한다. 희가 해제한다. 무엇을?
어백 해도 되고 더백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백이 좋겠죠. He has a bag of bag 인데 Whose price is $20? 이거 말고 뭐 안 돼요 없습니까? 네. 아 예. 어. 네가 어떻게 알아? 딸 애들 다 봤어 네가? 대변인입니까? He has a bag whose price is $20.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얘는 우리가 이미 하면서 확인했고요. 아, 뭐야. 그렇죠. 예. 하늘색 형광펜 하려니까 없어갖고 당황했네요. 이상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미? 없어요. 없고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어. 소유권 관계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황색 형광펜 칠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he has a bag of which price is $20. 됐습니까? 이렇게 네.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아, 이렇게는 이거 좀 힘들지. 그래서 뭐. 아 맨날 아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약간 버려진 것 같아. 뭐 할까? 야, 이름 너무 바람둥이 같은데 이러니까. 아, 뭐 할까? 그 뒤에다 뭐 쓸까? 아, 일단 이렇게 써놓고. 약간 속물로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뭘 써야 되는데? 아, 뭘 쓸까? 옆에다 뭘 쓸까? 뭐 쓸만한 거 없어요? He loves their house. Their 아마 안 되지 참. 아니, 참. 바람둥이 아닌 걸로 만들었는데 왜 계속 바람둥이 만들고 있지? 뭐 할까? 옆에다 뭘 써야 되는데? 뭐할까? 네 뭐라고요? 앞에 뭘 써야 돼요? 뭐 문장이 완전 이상이 됐어. 뭐 이상한 문장이 됐어. 아키텍트가 뭘 것 같아? 몰라요. 여기 이렇게 써야 뒤 그렇지. 어. 건축가겠지 뭐. 빌트 더 하우스니까. 여기 러브 쓰니까 이상하다. 뭐 할까? 여기 좀 바꾸자. 아, 진짜. 아, 뭐 없을까? 뭐 좀 뭐 좀 짬박한 거 없어. 아, 머리 안 돌아가네, 진짜. 다 노 해요, 노. 아이 노 할까? 네. 예. 만만하게 아이 노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소녀를 알고 그 건축가가 그녀의 집을 지었죠. 네. 그럼 나 어떤 소녀를 안다? 그 건축가가 그녀의 집을 지었던 소녀를 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반복되고요. 아, 드디어 좀 웃는 표정.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될 거고? 후스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맞아 틀렸냐 물어보고. 아우, 조금 이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야! 이런 게 있어! 막 이랬죠. 됐습니까? 관계,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꼭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나는 그 건축가가 집을 지은 소녀를 안다.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whose house the architect buil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드디어 뭐 문장의 뜻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도 뭐 소유권 관계대명사 전부 다 두어 자리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무슨 뭐. 자, 그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번 관계사 파트를 했기 때문에 that까지 같이 얘기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목적격 네.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있다. 특성이 있었고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좀비 때려잡기라 했죠. 됐습니까? 네. 좀비는 꼭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좀비를 써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뭐 I know the girl who s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이러면 바로 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목적에 관계된 명사는 써놔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가끔씩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는 관계대명사를 제외, 이렇게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표시한 덩어리 있죠? 네. 그 안에 관계대명사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라서 명사도 같이 없어지는 거라서 관계대명사 덩어리, 관계대명사 속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됐습니까? 그게 that과의 차이점입니다. 겉 만드는 that과의 차이점. 이거를 선생님이 왜 설명하냐 하면 지금 이제 슬슬 밑밥 까는 거예요. 무슨 밑밥을 깔고 있느냐 하면요, 이런 밑밥을 깔고 있어요. 좀 이따가 뭘 할 거냐면, 뭘 펴야 되네? Do you know the fact that he was a thief?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니? 너는 아냐 그랬죠? 네. 그렇죠. 뭐를 아냐? 그 사실을. 뭐 영어스럽게, 그 영어 순서대로 너는 아니 뭐 꺼낼게 하면 뭐 이렇게 됐고.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그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아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끊어있게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끊어있게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럼 여기에 영어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Do you know the fact that he was the thief?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 the fact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Which.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바꿔 쓸 수가 없죠? 네.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에 명사가 없나요? 있어요. He was the thief는 무슨 뜻이고 그는 도둑이었다죠? 네. 그러면 명사가 빈 건가요? 완전한가요? 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따구로 끊어있기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끊어있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보고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배울 거야. 동격의 대. 알겠습니까? 대시 종류가 막 8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하고 그가 도둑이었다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마치 해석해보면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몇 번째 대시더라? 한 일곱, 여덟 번째 대쯤 될 거야, 이게. 그쵸? 뭐, 그 정도 배우면 뭐, 문법도 다 끝난 거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방금 선생님이 뭐 했어요? 예방접종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울 거 미리. 됐습니까? 관계대하면서 대명사로 착각하기 쉽.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뭐 좀비까지 때려잡으라 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했는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자,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have to cross에다가 내가 not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not 집어넣으면 we don't have to cross고 we have to cross는 무슨 뜻이고 우리는 건너가야만 한다죠? we don't have to cross는 우리는 건너갈 필요가 없다 하면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처럼 we don't have to cross하고 내가 같은 것 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We don't need to cross. 기억나십니까? 네.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 do, need not cross. Need not은 뭐다? 조동사다. 했습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need not to cross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boat가 아니고 head boat인지는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rman 있죠? German은 Korea에 해당되는 거야? Korean에 해당되는 거야? Korean. 그렇죠. 그럼 Korean은 세 가지 뜻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형태가 두 가지 뜻일 때도 있고 세 가지 뜻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세 가지 뜻이죠? 그렇죠. 그 나라에 언어가 있는 경우에 세 가지 뜻이고 지금 여기에 German은 그러면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중에 뭐예요? 독일어. 그렇죠. 여기에 Alex spoke in German 했으니까 이건 독일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좀 이따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street. 어쩌고 저쩌고 we have to cross. 그래서 일단 영어 순서대로 해석하면 도로가 있대죠. 존재 여부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 시제가 도로가 있대. 도로는 도로인데 어떤 도로?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됐습니까? 우리가 건너가야만 하는 도로가 있어 라고 어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얘기하겠죠. 우리 건너가야 돼 막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 건너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모여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막 차에 막 튕기고 막. 됐습니까? 우리 게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도로가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is a street that we have to cro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ross는 go 같은 애야? visit 같은 애야? visit. 그렇죠. 얘가 the street가 들어가는데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요. cross the street 하면 되는 녀석이죠. 그 말은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 타동사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where 같은 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문제에 대한 거냐 관계 대명사 쓸 자리냐 관계 부사 쓸 자리냐 이런 문제도 있다 했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가 다 지나가고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 문제에다 좀비를 넣고 싶다면 어디다 넣겠냐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 돼갖고 이 문제 가지고 애들 보고 이 문장이 맞겠냐 틀렸냐 이런 거 해보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좀비가 들어있는 문장이 될 거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될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문장 분리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Am I showed me the dres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다? 에바가? Showed me the whom? 니에게 what? The dress를 어떤 dress? Which she had bought?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에마가 그녀가 구입했던 드레스를 나한테 보여줬다죠? 네. 그렇죠? 자, 이 문장 전체 몇 형식입니까? 4형식. 그렇죠. 아따 빠르네 이제. 됐습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앞만 길어봤자 이게 하면 안 에마 됩니다. 돼요. 되는데 it 하면 이 문장은 몇 형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에마 showed it to me. Give it to me. Give me it이란 노래는 없잖아. 방금 뭐 한 거냐? What에 대한 대답이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 반드시 몇 형식으로 해야 된다? 대명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문법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Am I showed it to me? Emma가 그거 나한테 보여줬어. 왜냐하면 Emma showed me it 하면 이상하잖아. 막 탁탁 막 누가 목 치는 것 같아. Emma showed me it. 발음이 너무 힘들어. Am I showed it to me? 얼마나 자연스러워. Showed it to me. Showed it to me. Give it to me. Give me it. 됐습니까?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게 왜 had bought다? 여기에 에바가 보여준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보여준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시제. 그럼 보여주려면 구입하는 건 보여주는 것보다 더 과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과거 써야 되겠죠. 구입했었던 드레스를 보여줬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좀비 넣으면 어디 들어가 있겠다?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an 어쩌고 저쩌고 you sure was not a famous actor. 그래서 그거 해야죠. 네.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그거 하면 어떻게 돼? He was not a famous actor.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냈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누구는 네가 봤던 남자 걔는 뭐가 아니었다?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좀비를 넣는다면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와 그리고 두 문장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4번 Ella spoke in German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됐습니까? 여기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일단 완성시키면 Alex spoke in German which we couldn't understan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엘렉스가 뭐 했냐면 스포크 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독일어로 말했대요 독일어는 독일어인데 어떤 독일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됐습니까? 우리는 독일어 못하는데 엘렉스라는 애가 독일어로 말을 했다 마찬가지 좀비는 어디에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필기 하길래 아, 선생님 필기 적극 권장이죠 됐습니까? 해도 될까요? 오케이 I received the letter 어쩌고 저쩌고 he had sent last week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시작 여기 끝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I received the letter which he had sent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아 해석부터 하면 내가 언제 받았다? 과거에 받았죠? 그쵸? 그 편지를 편지는 편지인데 그가 지난주에 나한테 보냈었던 그럼 내가 편지를 받으려면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쵸 그래서 대과거에 보냈고 과거에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좀비는 어디에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비는 어디에 라는 질문하고 사실은 두 문장 분리하고 뭐 같은 비슷한 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하면 하냐 하면은 뭐 두 문장 분리부터 하면 자동으로 나오겠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a 1번 there is a street 더하기 and cross it 그래서 좀비가 있다면 바로 이 자리죠 됐습니까? there is a street 도로가 있습니다 and we have to 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The street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주격인 it과 소유격인 it와 목적격인 it인데 지금 목적격 it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There is a street we have to cro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Am I showed the dress? Showed me the dress? And we have bought it 됐습니까? 그래서 좀비는 어디에? 바로 여기에 Which she had bough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문장만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게 하셔야죠 두 문장 분리할 때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첫 번째 문장만 보고 famous actor and you saw him 됐습니까? 그래서 좀비의 위치는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The man whom you saw him was not a famous actor 이면 뭔가 이상한데 자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함정을 파놨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뭐 해보기? 두 문장으로 분리하기죠 됐습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명확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저기 있으니까 쭉 가고 쭉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엘렉스 spoke in German and we could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and는 안 좋네요 but이 좋겠네요 이 경우에 Alex spoke in German but we could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Alex는 독일어로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독일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it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편지 받았다 I received the letter and he had sent it last week 이세 위치는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는 또 거꾸로 없으면 안 된다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누구다? 내가 내가 어젯밤에 너한테 말했던 그 기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네. 그렇죠.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라는 표현은 tell A about B를 쓰면 되겠죠.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자,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네. 됐습니까? tell A, A한테 B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시제를 한번 볼까요? 그가 기자다라는 표현은 팩트니까 당연히 현재고요. 내가 어젯밤에 말했던 건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완성시킬 준비 됐나요? 네. 규칙대로 만능 대수는 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하고 나서 하지. 여기에 뭘 쓸 건데? 네. 알파벳 4개 쓸 수도 있고 알파벳 3개 쓸 수도 있잖아. 그치? 몇 개 쓸래? 네 개. 오, 웬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죠?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He is the reporter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좀비는 어디에?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He is the reporter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합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올리비아와 주차료 뮤지컬을 네, 뭐 했다? 보러 갔다. 됐습니까? 네, 보러 간 거 언제? 과거. 그러면 추천해 준 거 언제? 저거 그렇죠? 그러면 칸수가 맞나요? 아니요, 안 맞는데. 칸수가 안 맞아요? 칸수가 맞지, 왜 안 맞아?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니야? 맞네요. 그렇죠? 지금 무슨 기억 관계대명사지? 목적어 관계대명사니까요. 이 정도면 아니 뭐 지운 것까지는 없어 기현아.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추천해 준이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 대과거죠. 과거. 하지만 선후 관계가 명확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추천해 주고 나서 갔을까? 가고 나서 추천해 줬을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굳이 대과거를 안 쓰고 단순 과거를 해도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완성시킬 준비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ent to see the musical which Olivia recommended. 됐습니까? She Olivia recommend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 좀비는 어디에? 똑같은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오케이, 좀 이따 그거 해보겠죠 뭐. 네. 그쵸? 좀 이따 그거 해볼 거 아니야 이거. 네. 그쵸? 그래서 누구는?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은 어떻다? 훌륭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그거. 네. 그쵸, 그거 하면 뭐가 돼? They are wonderful. 그렇죠, they are wonderful이죠. 됐습니까? They are wonderful 했단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 끝났죠. 여기서 they were, 그것도 멋졌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나를 작곡했던 노래들이 훌륭하다. 훌륭한 거 언제니까? 현재. 팩트니까 작곡했던 건 당연히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됐죠? 네. 오케이, 더 송스네요. 가보겠습니다. 더 송스. Did for me wonderful. 됐습니까? Which she composed for me are wonderful. 됐습니까? 그래서 compose의 뜻은? 작곡하다. 그러면 composer는? 아, 작곡가. 알겠습니까? composer, 작곡가. 직업 명칭이죠, 직업 명칭. 오케이,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 그 다음에 좀비는 어디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겠습니다. B의 1번. 그러면 이거는 뭐 쭉쭉 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첫 문장은 He is the reporter and I told you about him last night. 그렇죠. And I told you about him last night. 그래서 좀비가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땐 꼭 있어야 된다. He is the reporter and I told you about him las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 went to see the musical and Olivia recommended it. 됐습니까? 그럼 좀비 자리는 여기고 지금은 있으면 안 되지만 두 문장 분리할 땐 꼭 있어야 된다. 두 문장 분리할 때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얘가 없을 때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르게 빼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The songs are wonderful and she composed them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좀비가 여기에 댐이 있다면 안 되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는 없으면 안 된다. The songs are wonderful and she composed the dam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다 있고 전부 다 됐을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종류가 가장 많은 경우가 뭐였더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얘하고 중에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제일 많죠. 네. 자, 어떤 경우야? 선행사가 뭐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인 경우? 목적격인 경우 모두 되고 모두 된다.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Who, whom, that, 생략 되죠. He is the reporter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선행사 제일 많이 선택지가 가장 많다. 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계속 이런 문제는 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 그랬어요?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거꾸로 해보는 거죠. 두 문장이었던 걸 한 문장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딱 생긴 거 보니까 앞에 문장을 읽어봤어. 내가 The pizza was delicious 라고 읽고 나서 내가 바로 이 생각 하겠죠. 네. 해야 안 해? 해요. 하죠. 그쵸? 됐습니까? 왜 하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The pizza was delicious 에 무슨 품사는? 는 몇 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 녀석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해석해보면 그 피자는 무슨 시제에 맛있었냐면 과거 시제에 맛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레이스가 무슨 시제 만들었다? 과거 시제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우리말로 어떤 뭐가 어땠다? 그레이스가 만들었던 피자가 맛있었다. 하는 순간 네가 이렇게 할 거고 못 찾기 얘랑 그렇네. 그러면 얘는 선행사라고 할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얘는 휘리릭 뭐로 바뀐다? 위치로 바뀐다.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The pizza which Grace made was delicious. 절대로 좀비가 있으면 어떻게 됐는데 The pizza which Grace made it was deliciou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 조심.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해봐야 되겠죠. 다 하고 나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It was delicious. 그거 맛있었어. 됐습니까? 관계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주어를 꾸미는 경우겠죠.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y is very handsome. My sister dated him. 그래서 그 남자애는 엄청 잘생겼고 그 다음에 my sister가 무슨 시제 데이트했어요? 과거 시제 데이트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쵸? 됐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브로크업 한 상태죠. 됐습니까? 네. 다 이죠. 우리 언니가 데이트했던 남자 데이트했었어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트. 여기에 무슨 시제 표현돼 있으니까 과거 시제 표현돼 있으니까 지금은 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대시해 볼까 뭐 이런 건가요 분위기가? 언니랑 깨졌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인가요? 네. 아, 그 언니가 가만히 안 놓겠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 합치면 우리말로 자, 2번도 뭐 여기 있네. 그렇죠? 좀 이따 그거 해야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반복된 거 더 보이랑 힘이랑 반복 하필이면 he도 될 수 있었고 his도 될 수 있었고 힘도 될 수 있었는데 힘이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The boy whom my sister dated is very handsome. 됐습니까? 얘는 합쳐질 때 사라져줘야 되는 좀비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가 데이트했던 남자애가 잘생겼고 그래서 그거 하면 he is very hands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e movie scary 했고요. You are watching i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어떻니 무섭니고요. 네가 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네가 보고 있는 영화는 무섭니 할 거고 반복된 건 무비랑 it.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i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하면 되겠죠. I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그래서 초간단 버전 is it scary? scary 그거 무서워. 그래서 scary 하고 똑같은 뜻은 scaring. scaring 이겠죠. scaring 이 얘랑 같다는 뜻은 scare가 무슨 뜻이다? 겁을 먹다야 겁을 주다야 겁을 주다 겁을 주다죠. 그러니까 ing형은 한언이고요 scared는 겁먹은 이겠죠. 그러니까 is the movie scared 하면 이상하죠. 그 영화가 겁먹었냐? 영화가 뭔 겁을 먹어. 맞습니까? Is the movie scaring?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썼는 위치라든지 또는 whom 같은 것들은. 그 다음 칼질학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네가 만든 잃어버린 열쇠를 뭐 했니? 찾았니?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게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게 뭔데? 관계사 절. 네. 어디? 뒤에. 끝에. 뒤에. 네. 끝에. 됐습니까? 자, 무슨 시제 잃어버린 거를 무슨 시제에 찾았을까? 과거 시제 잃어버린 거를 현재 완료 시제에 찾았니? 완료? 아니, 이런 거 아니야. 더 과거 더. 어, 그거 되네요. 어, 되네. 되죠? 지금 이제 방금 어떤 의견이 나왔냐?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는데 과거에 잃어버린 걸 현재 완료적으로 찾아서 그 결과 너는 지금 가지고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가능하네요. 맞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걸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찾아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여기 기준인 현재 대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니 이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어디가 할 건데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완료적으로 찾았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넌 찾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found the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have you found 무엇 the key 는 key인데 어떤 which you l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ave you found the key which you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으로 과거 현재 완료적으로 찾아서 그 결과 언제 현재 너는 그것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냐고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했죠? 네. 그러면 넌 과거에 찾았니? Did you find 그렇죠. Did you find 무엇을? The key. The key는 key인데 네가 무슨 시제적으로 잃어버린? Which, which you had lost.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후관계 찾는 것과 잃어버린 거의 선후관계 명확합니까? 네, 네. 그 말은 어떻게 해도 된다. Did you 그렇죠? 그렇죠?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lost? 이런 것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소수형 문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좀 많죠. 됐습니까? Have you found the key which you lost?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had lost?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lost? 예, 과거에 잃어버린 걸 현재 완료적으로 찾아서 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니? 대과거에 잃어버렸던 걸 과거에 찾았었니? 뭐, 확실히 먼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찾았었니? 가 명확하니까 둘 다 과거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없나요? 네. 에이, 뭐 좀 새로운 뭐 좀 해봐. 뭐 없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안 되나요? 뭐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아, 진짜. 너무 창의적이지 않네.
저 창의력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의 경합 결합하면 괜찮네요. 그다음 칼질하기. 이건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그쵸? 누구는? 그냥 내가 만난. 아, 그거 뭘 보답니까? 내가 만난 그 여자는. 네. 그쵸. 그녀는 뭐였다? 유명한 가수였다. 됐습니까? 이건 그럼 초간단 버전으로부터 해볼까? 자, 가수였던 거 언제야? 내가 만났던 것도 그러면 똑같이 과거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초간단 버전부터 이 문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간단 버전이 She was a famous singer죠. 그럼 이제 She 다음에 일단 선행사인 뭐로 바꾼다? The woman으로 바꾸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he woman이 앞에 떡하니 버티니까 여기에 원칙적으로 그 다음 뭐 쓰겠어? Whom I met. 안 되겠죠. The woman whom I met was famous singer.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주어를 꾸미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she was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네. 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The woman I met was a famous singer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자,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관계대명사 대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일단 대시를 쓸 수도 있는 경우와 그다음 이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그거부터 하려고? 대시 추천하네. 그쵸?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못 쓸 것 같아. 쓰면 안 되는데. 그거 벌써 가려고? 언제까지?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신 쓰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죠. 됐습니까? 요거 배울 때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그치? 관계대명사 쉽고, 그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말로 한번 정리해 써볼까요? 뭐 대신에? who, whom,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whose 대신에 쓸 수가 있죠? 네. 아니요? 오, 안 속네? whose 아니요? 그쵸. 귀에 눈이 동그래졌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대외한 자리에 쓸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후훔 위치 대신에 쓸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대신도 쓸 수가 있죠? 아니요. 아, 이거 아까 생각할 거 됐습니까? 얘도 안 되죠. 됐습니까? 얘만 무슨 절 끌고 다녀? 명사절 끌고 다니니까 안 되죠. 얘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끝나면 얼마 좋아, 그치? 네. 그리고 사실 얘하고 얘는 쌤이 자꾸 이제 쌤이 이제 뭐 학원 쌤이다 보니까 자꾸 누구 눈치 봅니까? 선생님 학교 쌤들 눈치 보잖아. 네. 그렇죠? 만약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거라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꽃대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라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같이 본다라고 했었어요. 같이 보게. 됐습니까? 뭐 관계대명사 파트 수업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혹시? 와스 수업 하고 있어요. 와스 열심히 배우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이 파트 뭐 관계대명사 대세 대해서 하는데 뭐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해서 막 가르치면 또 앞 교단으로 뛰어 올라가갖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됐습니까? 너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건데? 됐습니까? 이거 추천이야 꼭 해야 되는 거야? 꼭 물어보세요.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영어 학교에 이제 3학년 영어쌤들 다 모이겠죠. 다 모여갖고 오늘 뭐 김모모양이 윤모모양이 그렇죠 황모모양이 갑자기 교단 위에 뛰어가고 내 멱살을 잡고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물어봤다. 우리 어떡할까요?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회의를 하겠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사실대로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꼰대니까 뭐 이렇게 할까? 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저는 힘이 없는 관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대세를 추천하는 경우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일단 가장 크게 먼저 이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잖아.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이 말이라 해야 되는데요. 전 선행사가 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한 거에서 이제 하나 더 꺼내볼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툭 하면 이제 툭 하면서 몇 개가 더 나오죠. 그렇죠. The best, the first, the very 기억나십니까? 네. The very가 뭐였더라? The very man. 그 매우맨이죠. 그 매우 남자. 바로 그 놈이라 그랬어. The very가 바로 그라 그랬어. The very, the only, the same.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다 더 가쁜데. 됐습니까? 뭐 순서 나타내는 first, second 이거 더 좋아하잖아. 그 최상급 더 좋아하잖아. 그다음에 the only 유일한, the very 바로 그, the all, 뭐 the same 똑같은 이런 것들이 선행사를 얘들은 선행사가 아니야. 얘들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야 뭐 the very man, the very book, the only book, the same book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는 안 붙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선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all이었어. All. 됐습니까? All이 선행사예요. All which I like 안 돼요. All that I like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All that I like. 됐습니까? All which 발음도 이기는 거. All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먼저 얘기했던 무슨 띵들이죠. Something that, anything that, 뭐 nothing that. 무슨 띵이 선행사일 때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이건 뭐 옛날에 제가 배울 때 이거 뭐야 이거 선행사가 야 더 퍼스트 붙었어 이거 무조건 됐어야지 왜 위치나 후훔 썼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까요? 됐습니까? 여기 다 했나? 다 했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뭐였습니까? 사람동물. 그렇죠. 사람 동물이요. 사람 동물. 됐습니까? 선행사가 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 그거였죠. 뭐가 뛰고 있는 걸 보라 그랬는데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동만 뛰는 것도 아니고 뭘 봐라? 저기서 뛰고 있는 개인간을 봐라. 됐습니까? 개와 인간을 봐라. 이거. 보이와 뭐 이런 경우겠죠. 뭐 이런 거 그렇죠. Look at the boy and the dog. 후스자니까 독이 멱살 잡을 것 같고 그렇죠. 위치 쓰려니까 보이가 와서 멱살 잡겠죠.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는 M is R 중에 R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됐습니까? 저기서 막 뛰댕기고 있는 미쳤나봐. 쟤도 왜 저래 이러면서 됐습니까? 힘들게 왜 뛰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거고 이거 주격이니까 맨날 주격 뒤에 동사 형태 조심하셔야 되겠죠.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막 수학 풀듯이 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야 여기에 이제냐 아냐 그러면 여기 샥 보고 아! 이릅니다.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됐습니까? 네. 예, 제발 똑띠 보세요. 됐습니까?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제 4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뭐? 대세 쓸 수 없는 경우.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배운 거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이고. 전시사 뒤에 왔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귀찮게 왜 한영을 바꿔가면서 이걸 왜 썼을까? 자, 난 분명히 대답해 전시사 못 온다는 얘기 한 적 없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he lives in that house 얼마든지 되잖아. 됐습니까?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되는 거야. 그는 저 집에 산다 되잖아요. 네. 됐습니까? 근데 he lives Okay. 그래서 그가 뭐 하면 사는데 어디 살아요? 그 집에 살죠? 네. 그렇죠? 그 집은 그 집인데 누가 뭐 하는? 귀신이 사는 그렇죠. 그 귀신이 살고 그는 그 귀신이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He lives in the house and the ghost lives in the house.
됐습니까? 선행사가 얘인데 The ghost leaves the house야? The ghost leaves in the house야? The ghost leaves in the house. 그러면 얘가 달고 가, 경가. 달고 가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죠? Where? 그렇죠. 관계부사 where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나는 that 꼭 쓸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고집부린 좀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좀 고집부린 사람도 이렇게 하시든지.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틀리기 딱 좋은 거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까? 얘를 왜 틀리기 좋냐면은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어, 그는 산다. 그 집에 어떤 어 귀신이 산다는데 이거부터 쓰니까 귀신이 사는 어 귀신이 사는 집. 이거 틀렸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학 선생님들이 팔 수 있는 함정이 너무너무 많아. 그쵸? 근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열심히 공부하기. 두 문장기. 뭐래? 여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실 거예요? 어? 너! 응? 어? 왜 숙제 안 했어? 앞으로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해? 어? 맨날 숙제. 야, 숙제 맨날 안 해오는 애들은 맨날 안 해와요. 그쵸? 그럼 맨날 안 해오는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면 맨날 핑계는 똑같습니다. 시간 없어서요. 어? 그럼 내가 이렇게 묻겠죠. 너만 시간 없냐? 어? 똑같이 숙제를 냈는데 왜 얘는 숙제 해오고 왜 너는 못 해올까? 어? 그럼 분수 내가 왜 숙제를 못 해오는 걸까? 응? 초딩이 한 친구가 있는데 맨날 뭐 초딩이 시간이 없을 리가 없어. 시간이 없을 리가 뭐 옛말은 그래도 2시에 수학학원 갔다가 엄마가 숙제하라 그래서 숙제하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 와야 되는데 영어학원 끝나고 나서는 아니 얘가 하도 막 그러니까 내가 너 오늘 스케줄 다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 그래. 영어 끝나고 나서 합기도를 가야 되고 합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숙제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11시래 밥을 뭐 몇 시에 먹는 거야 대체? 그래? 그래? 그럼 아, 뭐 여기 학원에 수학 다른 애들도 수학학원 다니고 그러면 맨날 여기다가 뭐 그 시꺼먼 옷에다가 뭐 태풍이라고 써갖고 다니는가? 뭐 있잖아 그럼 거기 뭐 태풍 맞나 인도? 저쪽 고깃집 위에 고깃 태백이야 거기가? 고깃집 위에 풍미 위에 풍미 고깃집 위에 투원 길라담이래요. 투혼. 시꺼먼 옷에 투혼 저갖고 와 맨날 와. 그거 왜 입고 왔어? 좀 이따 합기도 가야겠어. 어 그래? 걔도 다 똑같아. 근데 왜 걔만 못하냐고. 신기한 얘기죠. 그니까? 그니까 열심히 할게요 라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뭐 걔 초등들은 그럴 수 있어. 그래. 초등들 중에서도 아 내가 왜 안 그니까 좀 똘똘한 애들도 있어 막. 했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 뭐 초등학생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기대하는 건 그렇고요 그냥 계속해서 뭐 한번 생각해봐라 왜 그럴 것 같냐 왜 그럴 것 같냐 뭐 그럽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여러분들쯤 되면 중3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맨날 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뭐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면 유튜브는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한 4시간 반 정도까지 해볼까? 30분은 뭐 좀 딴 거 해보자. 뭐 좀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됐습니까? 그게 뭐 저희 학원을 졸업한 어떤 뭐 학생들 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그냥 뭐 2G폰으로 바꾸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와,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방법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요?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이 관리만 잘하면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이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면도 많지 않나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는 순간 끝장나는 거죠 그날 계속 그렇죠. 그렇죠 쭉 달리는 거죠 계속 추천 영상 딱 떴는데 계속 새로웠지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 궁금해 뭘까 와우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쯤 되면서 잘 때 막 후회를 막 하면서 내일부터는 다음날 내일부터는 언제나 내일부터죠
여성사? 제발. 네. 점심들 차리세요. 자. 그랬고요. 엄마야 다 지워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진 게 뭐냐 잠깐만 보면요. 전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뭔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보자. 3학년 1학기 학습할 내용에서 1과는 어쩌고저쩌고였고 2과는 어쩌고저였고 그 다음에 어이구야 나오네. 됐습니까? 2과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써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첫 번째가 얘였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쓸 수가 없는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건 생긴 걸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바로 해볼까? 지금 바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써볼게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썼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얘도 없애고요. 아이고 안 되겠네. 아! 안 된다. 얘 계속적으로 쓸 수가 없네. 자체가. 미안합니다. 잠깐만 딴 거 없나? 아 여기 있네. 여기다 인 쓰고. 여기다 인 쓰고요. 관계대명사를 써.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 써야 되니까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없애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썼어. 됐습니까? 하는 순간 이제 얘는 못 쓰고 뭘 써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하면서 되게 간단하다 그러면서 내가 방금 뭐 했어요? 쉼표. 쉼표 하나 적었죠. 이게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야. 됐습니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때문에 자, 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냐? 뭐 내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문법이 몇 개 있어. if 뒤에 will 안 된다고 난 가르쳐 준 적 없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if가 만약 라면일 때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if가 인지에 아닌지 되면 will 쓰는.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애들은 머릿속에 대답에 쉼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게 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안 된단 말이야. 대시 종류가 많잖아. 건 만드는데 뭐 손가락질 하는데 이럴 때는 이 앞에 얼마든지 쉼표 쓰고 싶으면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애가 계속적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대요. 자, 일본 사람들이 물론 번역 우리가 일본어로 된 문법책을 번역해서 배우다 보니까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도 일본 사람들이 먼저 지었겠죠. 됐습니까? 나는 이 이름에는 별로 뭐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지었기 때문에. 자,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란 뭐냐? 계속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해석하라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요 부분을 해석하라 그러면 우린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살고 있는 집 하기로 했죠. 네. 그렇죠? 계속 해석하지 않고 얘부터 해석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계속 해석하래. 엄마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계속 해석하래. 계속 해석하면 돼. 그는 그 집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이 거기에 살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는 이게 번역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전번에 한번 예방접종 했었는데요. 뭐라고 예방접종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문장을 비교했었어. She has two daughters who are. 오, she 기분 좀 좋게 할까? She 기분 좀 좋게 하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two. 뭐 이래도 물론 기분 좋겠죠. 자,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담고 있는 뜻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 뭐라 그랬었냐면 얘는 이제 끊어있게 하면은 뭐 누가다, 쉬가, 해주다 어떤 뭐를 who are doctors in two daughters 이렇게 된다 했죠. 됐습니까? 얘는 그런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이 문장은 딸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있을 수 없다 그랬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두 명의 딸이 있다? 의사인 두 명의 딸이 있고 화가인 딸이 세 명 있고 뭐 됐습니까? 선생님의 딸이 다섯 명 있고 뭐 이런 거 좋겠다.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녀에겐 두 명의 딸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사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딸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 문장은.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이따 이제 곧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She has two daughters and they are doctors.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예요. 됐습니까? 특징의 형태적 특징은 앞에 쉼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을 못 써요. 계속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일 때 쓰지 못한다.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뭔 소린지 알겠냐? 동희야. 잠깐만. 오, 자다 자다. 오,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딱 걸렸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주격 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회에서 했던 거 그겁니다. who, whom, which 자리에 쓸 수가 있다. 안 되는 건 whose하고 what 자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뭐 간단하게 뭐 혹시 모른다면 써주세요. who's 또는 what 대신 쓸 수는 없다. 대신은 불가능.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 명사절을 끌고 다니면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he served us he was very rude네요. 그러니까 he was very rude. 그 사람 어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빙 했었던 어이구 여기 아닌데 우리에게 서빙 했었던 웨이터가 매우 무례했었다. 됐습니까? 뭐 그런 뜻이고 뭐 이거 같은 말은 아시죠? impolite. polite가 공손한 예의 발언이니까 I am을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후 대신에 됐을 수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생략할 수? 네? 요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쭉 가고 쏙 빼는 거 알죠? The waiter was very rude and he served u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행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지금 다 한 가지인 걸로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 동물, 사람, 사물인 경우에 몇퍼 that, 백퍼 that이죠. 됐습니까? 꼭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죠. 반드시 필수. 됐습니까? 오케이. 어, 오래간만에 앉아있네. 맨날 뛰댕기더니.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sitting on the bench. 벤치 위에 앉아있는 보이와 독을 봐라. 됐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that을 100%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같이 묶었었는데요. 요렇게 다 같이 묶었었네요.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얘는 뭐 몇 퍼 규칙이라고 볼 수 있냐? 뭐 퍼센테이지를 사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95%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로란 말이 아까 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얘는 주로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애들이 주로야. 됐습니까? 애들이 주로 관계되면서 되신다. 그래서 뭐 형용사의 최상급 the best 이런 거겠죠. the fastest 보이네요. this is the fast train that I know.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야. 신칸센인가? KTX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all, no, any, 무슨 무슨 띵이죠.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경우에 그래서 we have everything that we need. 좋겠다. 됐습니까? 아, 이건 그렇게 부럽진 않네. 이 문장을 좀 더 의문에 일패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요거 대신에 요거 쓰면 되겠다. 그치. 이러면 진짜 부럽죠. 네. 그렇잖아.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거 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건 다 갖고, 갖고 있다니까. 이게 좀 더 부럽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필수적인 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e first 얘기하는 거죠.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그 다음에 the only, the same, the very가 없는데 the very 기억 안 나신다면 써주세요. the very가 무슨 뜻이었다고? 바로 그. 됐습니까? the very man. 바로 그 새끼. 됐습니까? Okay. You are the only man that I want to marry.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잘 있을까? You are the only woman that I want to marry는 좀 이게 약간 그런가? 아 고정관념이네요. 없네요. 미안합니다. 아 선생님 노 땅이다 가지고. 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들 할 거잖아. You are the only man that I want to marry. 이런 말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어?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예요? 에헤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우울하네요. 출산율 떨어지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관하면 이게 진짜 꼰대인 거죠, 그쵸? 아, 진짜, 진짜 꼰대죠. 방면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유일한 새끼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유일한 놈이다. 됐습니까? 샥! 와! 들어가자! 여러분 헤드락 거는 거죠. 주연이 헤드락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어, 나라 아닌데 자기 의사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또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새 결혼식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뭐 관로 안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 뭐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거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있잖아. 초 간단 그거 뭐 그냥 생각해 두시고요. 네. 초간단 번호 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의 뜻이 이제 여기서는 회사와.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못 들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 어? 이런 뜻도 있어 라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회사라는 뜻 말고. 네, 나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 보이는데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우, 돼지가 이러면 안 될 텐데. 그 다음에 와이지스트맨이고요. 뭐 나는 냉장고에 두었던 오렌지 주스 찾을 수가 없다. 언제 뒀던 걸 언제 못 찾겠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클라라는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다. 언제 참석했는지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텐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많지 않나요? 맞아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뭐 이거 그런 거 했는데 이거 뭐 네. 반대말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형용사로 써가지고 뭐 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했는데요. 됐습니까? 반대말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같은 표현 이거랑 같은 뜻인데 어텐드 뜻이 일단 뭔 것 같아요? 참석하다. 참석하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이 비 뭐뭐뭐뭐 앳도 했죠. 또는 뭐 be 뭐뭐뭐 at은 반대말이 be 뭐뭐뭐뭐 from이었죠. 그렇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attend는 할 게 좀 많아. 그치 내가 attend 가지고 얘가 go 같냐 visit 같냐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go 같은 앤지 visit 같은 앤지 둘 중 어느 쪽인지 원트 같은지 인조이 같은지가 아니고 이제 고 같은지 비직 같은지. 자, 이 종식 명칭은 이 어텐드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죠. 됐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뭐 얘가 메리 같은지 메리 같지 않은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MARRY 메리 같은지 메리 같지 않은지. 메리 미야 메리 윈 미야 메리 미 메리 미 한 발 늦었어. 들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컨퍼런스가 뭔 거 같다는 건 이제 이건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컨퍼런스 맨날 이제 여러분들 중 1, 2 때는 회의 그러면 맨날 M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였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컨퍼런스 말하고 싶죠 막. 그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다. 그렇습니까? 뭐 그는 이제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라고 he is the only man 이렇게 되는 거죠. You are the only man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고 그랬고요. 뭐 원릿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Peter is the first boy, Julie loved him in life.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하필이면 the man and his dog이네. I am looking for them이고요. 다니엘은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을 언제 좋아한다겠고 언제 사람인지. 과거의 사람인지 지금 사람이 아니고 걔가 됐나? 됐습니까? 다음에 넌 네가 원하는 책임은 뭐든지 언제 원하는 걸 언제 가져도 되는지 뭐 계속 두 번을 확인하죠. 어떤 문법 접속사와 관계사 파트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참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와시고 관계대명사 와에서 뭔 얘기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왜 대시 왜 안 되냐 뭐 이거 저 서인사를 와 학교에서 배운 마주 와 저 양복 입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체육복 입고 설명하는데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 잘 배워 오시기 바라고요. 야 그리고 동인은 요새 학교에서 뭐 하냐 영어는? 학교 지금 이거 뭐지 사상 수업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에 사장... 반을 애들 들어오는 걸로 난리치고 있어서 지금도 못 나가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가. 네. 저 학교 몇 초? 두두두. 와, 벌 집에 왔어. 와, 좋겠다. 부럽냐? 네. 조심하게 부러워. 안녕히 가세요.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알려주면 고맙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